논문 진술, 철학은 현실, 지식, 윤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체계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학문으로 비판적 사고, 윤리적 추론, 개인적 성장을 위한 틀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개, 사랑을 뜻하는 그리스어, 필로스와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에서 유래한 철학은 실제, 지식, 윤리,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에도 여전히 활발한 연구 분야입니다. 이 논문은 세계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 철학의 중요성과 영향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 윤리적 추론, 개인적 성장을 위한 틀을 제공하는 철학의 역할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식론, 지식의 본질과 관련된 철학의 한 분야인 인식론은 지식이란 무엇인가,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는가, 지식의 한계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탐구합니다. 경험주의, 합리주의, 회의주의와 같은 지식에 대한 철학적 이론은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얻고 우리의 신념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형성해왔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과학, 교육, 윤리와 같은 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비판적 사고, 증거기반 추론,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회의론의 틀을 제공합니다. 형이상학, 형이상학은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현실의 궁극적인 본질은 무엇인가, 마음과 물질의 관계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탐구하며 현실의 근본적인 본질을 다루는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실제로 이상주의, 이원론과 같은 형이상학적 이론은 현실과 존재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형성해왔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물리학, 우주론, 존재론과 같은 분야에 영향을 미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근본적인 본질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했습니다. 윤리, 도덕적 가치와 원칙을 다루는 철학의 한 분야인 윤리학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 도덕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탐구합니다. 결과론, 의무론, 덕윤리와 같은 윤리학의 철학적 이론은 도덕과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형성해왔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법, 의학, 비즈니스와 같은 분야에 영향을 미쳐 윤리적 추론, 도덕적 의사결정, 개인적 행동에 대한 틀을 제공합니다. 실존주의, 실존주의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의 자유와 책임의 본질은 무엇인가, 삶의 실존적 도전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등의 질문을 탐구하면서 인간 존재의 주관적 경험에 초점을 맞춘 철학적 사조입니다. 쉐렌 키에르케고르, 프리드리히 니체, 장폴 사르트르와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조건과 검색을 조사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